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선성TV의 이낙연 관련한 뉴스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권력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 오열을 하면 총리를 하고 싶고 총리를 하면 대통령을 하고 싶고 대통령을 하면 한 분 더 하고 싶고 이 욕심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렸다가 폐가 망신하고 어떤 이는 욕심을 자제하고 물러서서 편히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린 두 눈으로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권력에게 목을 맵니다. 정치가 마약 같고 권력이 마약 같기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의 몸부림. 하하하하 눈물겹습니다. 이낙연이 8일 어제죠.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자, 총리 출신의 당대표 출신의 대권 후보라 이 정도면 엄청난 뉴스가 돼야 하고 자신을 비꼈었던 언론이 다시 자신으로 향할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직 사퇴 제가 보기에는 헛발 짚었습니다. 이낙연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 날 김웅의 기자회견으로 한순간에 묻혀버렸습니다. 연일 김웅 윤석열 이낙연은 완전히 감춰져 버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이낙연이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충청 순회 경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이낙연이 이날 자신의 고향인 호남에 내려가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바로 호남에서는 이겨야 되지 않겠나는 이 배수진을 쳤다고 봅니다. 이낙연이 어제 강주 강력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면서 임기 4년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 그러나 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과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해서 빚을 많이 줬네. 민주주의의 빚을 줬고 민주당의 빚을 줬고 대한민국의 빚을 줬고 호남의 빚을 줬고 서울 종로의 빚을 줬고 빚쟁이구만. 그런데 저는 이낙연이 말하는 뭐 민주당의 가치야 자기들의 가치는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낙연이가 압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4년 동안 민주주의를 얼마나 망가뜨려 놓았습니까? 더더욱이나 자유민주주의를 깡그리 망가뜨려 놓았는데 무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뭡니까? 사회민주주의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임기 4년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종로 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 아이고 제가 사무실 종로입니다. 종로 구민들 매일같이 보는데 어제 난리 났어요. 뭐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종로 구민들 알기로 개떡으로 하냐고. 아이고. 근데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하는지 죄송하다 이 한말 가지고 서울 사람들을 조롱합니까? 빚을 갚으려면 입으로만 갚지 말고 제대로 갚으세요. 그리고 이낙연이는 사퇴서를 곧 제출할 것이고 국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퇴 딱 하면 야 그래도 뭐 당대표하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데 뭐 사퇴 국회는 사퇴했다고 야 어떻게 그것도 표결에 붙이면 우리가 사퇴하라고 또 그 가결할 수 있겠는가 부결치기자 뭐 이런 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당의 180석 정도 이 범여권 180석이 자신의 국회의원직 사퇴가 부당하다고 부결시켜버리면 그냥 달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같이 마냥 뺏을 때 그냥.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면 언론에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이슈가 되지도 못했고 어찌됐건 일왕이는 의원직 사퇴라는 칼은 빼들었으니까 이제는 거둬들일 수도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은 5선 현역 의원 신분입니다. 따라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경선을 해보니까 초반부터 이재명에게 더블 스코어로 밀리고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수세에 몰리니까 나름대로는 엄청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분위기가 호남이나 다른 몇 지역에서 패배하면 야 이거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마지막 승부수는 결국 의원직 사태로 한방 치는 것밖에는 없겠다. 그러니까 의원직 사태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을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끈덕지가 뭘까? 자, 그러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그게 자신의 또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현직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자 돈도 없는데 재난지원금 뿌린 데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지사 찬스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격하려면 본인이 뭔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가 다르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도 현직 의원 신분인데 왜 지사직만 내려놓으라고 하느냐는 이런 대응하는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낙연의 의원직 사태는 어찌되었든 간에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폭 꺼져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기득권을 버리는 메시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낙연은 이번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해서 한교안 대표를 누르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구민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은 종로가 아닌 강주 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종로 구민들 봤을 때는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이낙연에게 표를 준 종로 구민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배은망덕하겠습니까? 뭐 종로에 사는 호남분들은 뭐 일을 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종로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표를 던져줬더니 당선 후에는 대권욕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종로를 위해서 뭔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텐데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는 자신에게 배째를 달아준 종로 구민들을 무시하고 강주 광역시 의회에서 국회의원직을 벌이는 행동을 했다. 이게 박수받을 일입니까? 비판받을 일입니까? 물론 이낙연은 임기 4년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면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므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과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빚을 갖겠다고 호소는 했지만 호남과 관계없는 서울 종로 구민들은 화가 안 나겠느냐 이겁니다. 이미 화풀이는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약 보궐선거에서 종로 지역구를 빼앗기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인데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이라는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데는 몰라도 종로 구민 여러분, 이낙연의 국회의원직 사퇴, 종로에서 먼저 발표하고 강주 가서 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지금 종로 구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낙연이가 전라도 사람이지 어떻게 종로 사람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뭐 똑같겠지만 어제 제3지대 후보를 표방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이전 부총리가 야권으로는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 가깝다고 보는 건데, 여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3지대에서 지금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자칫하면 이놈의 이 선거가 민주당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 국민의힘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김동연과 손잡고 또다시 선거판을 흐리는 이런 꼬라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낙연의 대권 가드는 계속해서 새끼줄 꼬이듯이 빼뱅빼뱅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낙연에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파들은 얼마 좋아. 불쌍한 좌파를 위해서도 팁도 드린다고. 근데 좌파들은 안 그러잖아. 한번 씹으면 평생 씹어먹잖아. 자, 어떤 팁을 드리냐. 어이, 이낙연 후보. 그럴 시간 있으면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손을 잡은 게 아닌지 이걸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손생TV에서는 이미 지나온 1년의 가정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이런 꼬라지 보니까 100% 손을 잡았다고 방송을 했어요. 자, 만약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손을 잡았다면 이낙연이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일할 적격자로 정세균과 이낙연이를 총리로 지명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정세균이 아니면 이낙연이를 밀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는데, 결국 대권가도에서는 이재명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밀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친문이 갑자기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남 FC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에 내려진 최근의 무혐의 처분, 물론 경찰 처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낙연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던지 조만간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